안녕하세요. 시드니 석세스 저하나입니다. 오늘은 세미 세일즈 마스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. 이 세미 세일즈 프로모션은 대상은 매월 1일에서 15일, 그리고 16일에서 말일 사이 소실적 기준 판매 실적이 150만 PB 이상이면서 이 해당 기간에 이 직급을 달성하시면 그전 직급과 상관없이 그냥 모두 다 되실 수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소실적 라인 판매 실적이 최소 30만 PB 이상인 경우에 본인 발생 PB 소실적이 합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 너무 좋은 소식이죠. 세일즈 마스터 할 때도 이제 갈 때마다 내 소실적과 내 본인 PB 합산이 가능하시잖아요. 그리고 이제 전 회원에 대해서 이 특별 프로모션이 20만 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% 지급이 되시고요. 매월 15일 말일 마감 후에 7일째 일괄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시작되는 기간은 2022년 4월 16일부터 시작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아마 계획을 잡고 있고요. 그리고 그 이후에 아마도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 네, 그러면은 이 세미 세일즈 마스터 어떻게 갈까요? 이제 애터미가 이제 소비자 중심의 사업인데 정말 관건은 내 파트너 내가 가입을 하고 캐시백을 내가 딱 애터미는 한 사람한테만 팔면 된다고 하죠. 누구죠? 네, 나한테만 팔면 돼요. 그래서 나한테 팔아보는 거예요. 이것저것 쓰다가 캐시백도 받고 잘 팔리면 친구한테 누구 가입 안 해도 되니까 너한테만 팔아봐. 정말 괜찮아. 치약이고 칫솔이고 해모임 화장품 정말 명품 브랜드잖아요.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이제 한명한명 캐시백을 받는 친구들이 좌우에 생기다 보면은 정말 애터미에 관심이 가지면 처음부터 이 세미 세일즈 마스터를 딱 도전해 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면 내 기본 PB가 30만 포인트로 시작이 되니까 내 좌우에 4명에서 10명 사이에 각각 있다고 생각하면 그분들이 모두 제품을 애용하게 이제 도와주시고 그분들이 또각 30만 포인트가 되면 그분들에게 가족을 한명 오른쪽에 다셔서 본인들이 쓰시는 만큼 또 캐시백을 받게 도와주다 보면 이 세미 세일즈 마스터의 잘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마스터십은 한 달에 딱두 번의 기회가 있어요. 두번다 가셔도 좋고요. 처음 도전하시면 버거우시면 한 번만 가도 됩니다. 첫 번째 사이클은 1일에서 15일 사이, 그리고 두 번째 사이클은 16일에서 30일 사이. 이렇게 2주 정도가 되겠는데요. 그래서 처음 가실 때내 포인트가 70만 포인트가 되고 좌우가 30, 150만 포인트가 돼야 되는데 내 포인트도 70만 하고 좌우도 150다 각각 하려면 좀 버겁잖아요. 그런데 그 소실적 한쪽은 150만 포인트로 하고 소실적은 110만 포인트만 하신 다음에 나머지 40만 포인트를 본인 포인트로 하시면 70만 포인트가 되시잖아요. 그리고 소실적 110만 포인트랑 내가 내 이름으로 산 40만 포인트를 합하면 150만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인정을 해준다고 해요. 너무 감사한 일이죠. 그래서 이 회사에서 정말 지금 1월 달에 이 공지가 떴는데, 3개월 이상은 노티스를 줘야 된대요. 새로운 보상 플랜이 바뀌는 경우에. 그래서 지금 1월 말 중순에 이제, 저희한테 공지가 나왔고, 그래서 3개월 뒤인 4월 후반기에 이제 시작이 된다고 하니까 많이 참조하시고 그동안 정말 더 많은 소비자를 모으는데 열중하셔서 모두 꼭 그냥 평범한 소비자도 정말 조금만 으쌰하면 세미 세일즈 마스터 충분히 가실 수 있고 내 좌우에 세미 세일즈 마스터 2명, 3명, 4명씩 만들면 본인은 판매사 다이아몬드를 더
금방 정말 손쉽게 가실 수 있습니다. 모두 화이팅입니다. 감사합니다.